네, 김종대 의원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종대 파이팅. 네.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오늘은 김종대 작두 누굴 쓰시려고 합니다. 예, 블랙펄 인버스트의 이종호 대표에 대해서 좀 한번 잘근잘근, 네. 그 센치메타 단위로 좀 쳐보겠습니다. 미리로는 안 하고요. 센치로 그냥. 아, 센치메타. 미리까지 되면 이제 보기가 힘드시니까. 네, 알겠어요. 예. 책의 활자가 센치메타는 되니까. 네. 예. 그래요. 뭐몇 가지 지점으로 나와서 쓰실 것 같은데. 네. 몇 가지입니까? 이종호에 대해서. 자, 우선 언론이 그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하는 부분들을 좀 따져보겠는데. 네. 이 이종호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이종호 씨가 언론에 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카톡방에 등장하는 송모 씨, 송호준이라고 그 사람이 되어 경호처 있는 직원이죠? 경호처 직원인데 자기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야? 임성근 사단장 사표 내면 안 된다. 네. 처음에는 그거를 그냥 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익 제보자한테 자기가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해 주었다. 자기가 마치 사표 내지 말라는 것처럼. 근데 자기가 아니라 송호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 둘러댔거든요. 아, 내 둘러댄 거죠. 네. 그런데 그 문자 메시지가 그럼 어디로 갔느냐? 지웠대. 그랬는데 어떻게 지웠냐 그러니까 그송 씨가 지워달라 그랬대. 자기 것도 지웠으니 받은 네 것도 지워라. 이상한 일이잖아요. 아니, 여기가 임성근 팬클럽 같은 모임이니까, 야, 임성근 힘내라, 사표 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쓰여 있다는 걸왜 지우라 그랬지?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뭡니까, 그게? 그게 뭐냐 하면은, 얼마 후에 전화가 왔대. 그 문자 메시지, 내 거는 지웠는데, 받은 당신은 혹시 복원할 수 있냐. 송호정이가? 그래서, 아, 네가 지우라 그래, 지웠다. 나도 뭐 없다. 그러니까 아 그거 살려야 되는데 왜? 또 이래더래. 왜 그래? 송호정 왔다 갔다 이렇게? 자, 이상한 일이죠. 여기서 사표 내지 말라 그랬다는 그 평범한 메시지를 내가 만약에 임성근을 응원한다면 그런 메시지를 수도 없이 주고받았을 것 같은데 별거 아닌데 왜 지우라 그랬을까? 또왜 살리라 그랬을까? 이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 아무도 여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 흘러가고 왜 지우라고 했을까? 또그 다음에 또 번복해서 왜 살리라고 했을까? 송호중과 저 누구냐 이종호 사이에서. 그랬는데 그 이제 엊그제 국회 그 탄핵청문회가 열렸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문자질하다 걸렸어. 맞아요. 그게 이제 외사촌 동생 박모 검사요. 박철완 검사, 박철환 검사. 광주고검인. 근데 이게 보도가 되고 나자 박 검사가 언론에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외사촌 형이 임성근이 사표를 낼라 그랬었다. 근데 두 군데서 말렸더라. 근데 그두 군데가 누군지 안 밝혔단 말이야. 모른다는 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사표 내지 말라고 한게 누구였는가가 갑자기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를 왜 지우려고 했냐는 거죠. 거 사표 내지 말라고 얘기한 주어가 있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땡땡땡이 사표 내지 말라. 아, 임성근이 한게 아니다 이거야 그럼. 아, 그러니까 임성근이 아니라 임성근한테. 누구야? 이종호가 사표 내지 말라고 자기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땡땡땡 다른 사람이 사표 내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아니면 이종호가 임성근 사표 내지 마. 내가 VIP한테 한번 이야기해볼게. 이게 녹취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VIP로부터 회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표 내지 말라 그래. 내가 잘 처리하고 있어라니까. 뭔가가 중요한 사표 내지 마. 이 주어가 지금 있는 거죠. 누구예요, 그게? 아니, 그게 7070. 7070. 800에 7070. 거기서 그 주인공 아니냐, 이거야. 아. 물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뇌피셜이 들어간 거지만. 네. 그러면 보라고. 왜 이걸 지워야 됐을까? 그것도 왜 그런 거야? 바로 그 주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뜻 아닐까? 이 별거 아닌 문자 메시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지?
그럼 그 단톡방에 우리가 공개된 그거에 그 위에 또 뭐가 있다는 거네 전에. 그런데 그 다음에 있거나. 이 문제를 누가 규명해야 되냐? 공수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나는 이제 이 정부의 의도와 태도가 드러나는 시점은 지금부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이 공수처의 공익제보자 김규현 씨가 공익제보 신청을 한 게 7월 1일. 그리고 녹취록을 공익제보와 동시에 공수처에 제출했죠. 네. 7월 4일 날 공수처 가서 진술을 했죠. 네. 오늘이 며칠이요? 지금 24일. 20일 지났죠. 이 순간까지도 이종호 휴대폰을 공수처가 확보 안 했다고. 네. 골든타임이 지나간 거야. 지나갔죠.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삭제 정도일까? 삭제 정도일까? 휴대폰 교체했겠지. 옛날 거 다 버리고. 자, 이거 골든타임을 이쁘게 말아먹었지. 공수처가. 그거 누가 했을까? 지난 시간에 그 누구야? 저 이종호 원래 변호인 두 사람. 부장검사하고 담당검사.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싹 말아먹은 거죠. 이거 좀 제대로 해달라고 공수처 제보를 하니까 싹 말아먹었죠.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 없어요. 이종호 조사 안 했지. 맞아요. 핵심인데. 송호중인 조사했다 그랬는데. 송호중인 했대요. 그런데 자기 말은 나 허풍이라고 진술했대요. 송호중이가. 그런데 이 저기 휴대폰 어디로 갔을까? 지금 요거 중요한 포인트. 네. 그런 사이에 이종호는 단지 이종호 씨는 문자 메시지만 보호하려고 했을까?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종호 씨가 지금 저기 뭐냐? 공수처나 국회 청문회 출석 안 하면서 무엇을 가리려고 했을까? 이제 역지사지를 해봐야 돼요. 네. 일단 잠깐만. 그러니까 사표 내지 마에 땡땡땡 주어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어는 7070이라는 가능성이 크다. 아니 7070이랑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게 그 박철원 검사가 한 말도 의미심장하거든요. 네. 최소한 두 군데서 사표 내지 말라 그랬다. 자기가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근이 형한테 사표 내지 말라고 내가 주장한 게 아니라 성근이 형한테 어디서 두 군데서 사표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왔다. 야 그거 중요한 거네. 그러니까 이종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종호는 그냥 전달했겠지. 메신저 역할만 한 거고 성근이래 임성근이한테 누가 전화를 해서 야 사표 내지 마 라고 하는 전화를 두 통이나 왔다고 박철완 검사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고. 그건 뭐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구나. 지금 여기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 공수처가 제대로 했으면 지금쯤이면 다 나왔지. 뭔가를 확보하고 있었어야지. 그걸 해달라고 간 건데. 자, 아무리 인력이 적고 그래도 공수처 지금까지 6개월 이상 해왔던 성과 수사가 요 제보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결실을 맺고 성과를 그렇지. 맺을 수 있는 이 결정적 순간에 그 순간 공수처가 뒤틀리고 왜곡되고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게 대략 6월부터라고요. 그러니까 6월에 공수처 인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차성현 검사인가 그 여태까지 이걸 가장 저기 최혜병 외압에 대한 수사를 해왔던 이 양반이 네. 공수처 사부를 떠난 거예요. 6월에. 그리고 6월에 그 새로운 검사가 왔는데 그게 심태민 변호사 검사인데 그 사람이 이종호 변호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수처 수사를 말아먹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이거. 가장 중요한 지금 의혹이 요 실마리들이 아주 지금 이 순간 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좀 그렇게 봐요. 아니 왜 조사를 안 하냐? 그 휴대폰 어디 갔냐고. 그리고 조직적 증거인멸이라는 것도 송호준이가 이종호한테 그거 지울 수 없니? 지웠니? 나는 지웠는데? 그런 이상한 대화가 왜 있고 박철암 검사는 누가
이걸 사표를 만료했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할 때 그 말의 숨은 뜻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박철환 검사는 네. 저기 임성근 사단장한테 법률 조언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현직 검사에 걸리니까 그렇지. 심리 상담을 해줬다고 얘기를 했다고. 아 그래요? 네. 이제 현직 검사로 걸리니까. 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아. 심리 상담. 심리 상담이었다. 친척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작년 그 8월 네. 1일 날 네. 그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전날 그때 임성근 사단장 부부가 예. 포항에서 방가를 내고 그 부인하고 같이 여기 용인 수지에 그 박철환 검사를 만나러 오거든. 그것도 뭐야. 만나러 와서 15분 만나고 다른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 같아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거 지금 안 밝혀졌어요. 그게 김정민 변호사가 뭐 이종호 변호사와 같이 논쟁을 벌였다 그런 얘기 나오던데 말레나 하여튼.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8월 1일은 사표를 내니 많이 할 때 아닙니까? 원래 28일 날 그 전에 7월 28일 날 김계환 사령관한테 임성근은 이미 사의 표명을 했다고.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며칠간 이게 번복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또 골든타임이에요. 그거 번복하고 박철환 검사를 만나러 간 거죠. 그러면은 그 28일에서 31일 사이에 뭔가가 있는데 어떤 강한 권력자가 야, 너 사표 낼 필요 없어 하고 뭔가가 있었고 그 메신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참 흥미로운 게 의원님 말씀 들으면 이종호가 사표 내지 말라 그래서 임성근이가 아 이종호 그 주가 조작범 재밌고 어떻게 사표를 안 내? 그냥 박철환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종호는 그걸 전달했을 뿐이고 강력한 누가 7070이 전화를 해서 아 사표 내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건데 물론 지금까지 뭐 제가 다 밝혀낸 것도 아니고 네. 맞춰보니까 이야기의 뭐 흐름이 보이니까 네. 그럼 공수처는 이런 걸 긴급히 확인을 했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안 했지. 그리고 지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졌지. 네. 공수처 내부에서. 자 이겁니다. 그 사이에 이종호가 처음에는 이런 거 자랑스럽게 떠벌리면서 나는 또 그거 다 허풍이고 과시였다 그랬는데 이 이종호 씨 인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오늘 이제 그거죠. 이종호를 써는 거죠. 센티미터로. 예. 이 이종호가 자기를 이 정권의 마쿠 대통령 내지는 부통령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런 발언을 한 건 없고. 아니, 보세요. 예. 자. 김건희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애였다. 그 애가 벌써 영부인이 됐다. 오, 마치 이제 자기가 지도했던 인물. 제가 키웠다. 자기 학생쯤 되는 식으로 취급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성근이가 또는 임성근이가 이래지 한 번도 임사단장이, 임장군이 이런 표현을 쓰질 않아요. 녹취록에 성근이 너 사표 내지 마 예를 들면 그것도 성근이라고 그러지. 너 성근이 몰라? 뭐 이런 식의. 자, 이 이종호 씨는 병사로 그 해병대를 다녀온 사람이에요. 임성근 그 중대인 거 있었대면서. 아니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임성근의 임관 시기보다 이종호가 해병대 갔을 때가 5년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근무지로서는 겹칠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튼 간에 아니고. 그러면은 저기 뭐냐 그 5년 정도 이제 저기 뭐 나이가 아래라 하더라도 뭐 5년도 아니야. 사관학교 기간이 또 회사 4년이 있으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 저도 해병대 제 친구가 사단장 했거든요. 네. 고등학교 동창이. 네. 그래도 막상 사단장 하면 어디 가서도 아, 그 장군이 또는 사단장이 이런 정도로 호칭 정도는 해주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친구들 모인 데선 더 해요. 그렇지. 김 장군, 왔어? 좀 늦었네? 그런단 말이야. 더 하죠. 우리 사단장 노고가 많으셔. 그리고 없을 때도, 당사자가 없을 때도
뭐 성근이 이런 식으로는 최소한 안 해. 더군다나 해병대가 이 모군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강하니까. 아. 그다음에 이걸 존중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아주 깔보는 그 말투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여사, 임성근 등등에 대한 이걸 보면은 이 거의 황제 내피셜이란 말이야. 이종호가. 아. 그다음에 윤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 소개시켜 준 것도 우리들이래. 자기가 결혼 성사시켰다 그랬죠. 우리들은 본인 플러스 누구야? 뭐 권오수 회장이나 아니면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이나 이걸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 그룹에 자기는 일종의 어떤 그 저 하나의 그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통령한테도 저라고. 이 사람은 자기 위에가 없어요. 이 평소에 말투를 보면 완전히 황제 내피셜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이 양반이 얘기하면 뭐든 딱딱 맞아. 다 들어맞잖아. 다 들어맞아. 장관 교체돼. 네. 경무관 인사 올라가. 삼부토건 체크해. 네. 딱딱 맞아 그냥. 딱딱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소 언행이나 언동을 보면은 굉장한 자신감인데 아니 뭐 김규현 변호사 같이 그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도 그게 팍팍 밀어붙이고 맥혀든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허풍이 심해도 이럴 경우에는 뭔가 말의 일관성이 없고 괜히 뻥이다 할 만큼 이 사실관계 앞뒤관계가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전에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말을 한다든가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똑똑하고 일관되고 그런데도 거의 부통령급이라고 이 사람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김건희 집사가 아니네. 그럼 거기에다가 삼부토건 그 저기 전후 대주주를 다 꿰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삼부 체크하고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이 설계자의 풍모가 나와요. 이 어떤 건 주식이 움직일 때 그 품격이 나오거든. 풍모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저기 보통 인물은 아니다. 보통 인물은 아닌데 저번에 공수처 뭐 공익제보가 됐다 이때만 해도 자신만만했거든. 네. 아 임성근 문제라면 내가 그 뻥이니까 아 공수처도 가고 국회 청문회도 출석해서 그때 내가 나온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맞아요,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3부가 나오는 순간 딱 다시 지금 잠적해 버렸단 말이야. 이번 주 금요일도 안 나오겠네요, 그럼 저거. 아 3부가 나오는 순간.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게 그 제가 보니까. 보호하려고 했던 건 자기 돈이지 대통령 부부가 아니야.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특징이 돈을 꽤나 밝혀. 아니 사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없죠. 그런데 그것과 밝히는 건 좀 달라요. 집착은 거기에 있는 거야. 이 돈에 대한 집착. 여기에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나 그거 쩐주나 어떤 사업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그 갑자기 또 입을 닫아버리는 순간이 난 3부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있는 거라. 이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이종호 씨 입에 달렸는데 문제는 정권에서 이종호를 못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글쎄 말이야. 그렇게 자기가 VIP다 하고 떠들어다닌데도 정권에서 고소고발도 안 하고 못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려. 이종호를 못 건드려. 이게 천공하고 다른 급이네, 이건. 그러니까 만약에 이종호가 영부인이나 대통령 부부를 음해하고 다닌 걸로 지금 녹취록에 나온 거라면은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 야, 이 새끼가 말이야. 이 새끼 봐라, 이거. 네가 대통령을 사칭해? 그러면서 이 평지풍파 만들어? 김규현을 조지겠습니까? 이종호를 조지겠습니까? 원래 대통령실이 이런 거에 격분했다면 누굴 조졌겠어?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돼가고 있지? 김규현을 조지고 있는 거야. 맞아요. 여당을 시켜서. 이것에 답이 나온 거야, 이거. 답이 나온 거라고. 이규현이가 어느 정도까지 국정에 관여돼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그건 모르죠. 그런데
이종섭 국방장관이 예. 국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이걸 해명하더라고. 어떤 거요? 자기가 장관에서 그 작년 9월에 그 교체된 거는 당시에 그 최혜병 사건이 나오고 민주당에서 국방장관 탄핵 추진을 했다. 맞,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기 7월에 해가지고 저기 그래서 자기가 사표를 냈고 그래서 바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종호가 그 전에 7월 초에 얘기했던 것하고는 허무 맥락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근데 이종섭 장관은 이 해명을 왜 하지? 이종호하고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거지. 내두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건 인사권자가 한 거지. 자기가 장관 인사를 한 게 아니니까. 네. 그럼 인사권자 소관인데 이종섭이 왜 자기가 총대를 메고 나오지?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이 정부가 민주당에서 탄핵 추진하면 장관 바꿔주는 정부입니까? 더 안 바꿔. 그럼 뭐. 어? 근데 바꿨어. 이상민 장관 봐. 탄핵 당하고도 그래요. 지금도 계속 남아있어. 예. 네. 그러니까 국방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탄핵 추진을 하면은 국방이 공백이 생겨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다. 그때는 뭐냐면 탄핵 추진하겠다 그랬지 실제 탄핵은 안 됐잖아. 그 안건이 상정 안 됐잖아. 안건이. 그러면 그 뒤에 바꿔도 돼. 네. 그리고 저기 뭐냐 뭘 탄핵 얘기하니까 바로 바꿔줘. 아, 이 정부가 그런 정부요? 이 정부가?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왜 이런 해명을 이종섭이 할까? 네. 이종섭, 이종호 감싸기지. 이제 보이실지도 몰라요. 자, 모든 그 어떤 말의 키워드와 코드를 내가 쭉 관찰해보면은 이종호 지금 디펜스가 들어간 비상사태가 된 거예요. 그럼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이종섭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그리고 분명히 탄핵 추진 전에 국방장관이 갈린다 그랬어. 분명히. 그 시점이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관계도 안 맞아. 왜 이종호를 보호해야 될까? 이 정부에서. 입을 벌리면 안 좋지. 그죠? 이번에 또 사법 처리가 된다든가. 저 주가 조작한 걸 뭐 한다든가. 그럼 이제 이종호가 뭔 말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근데 때마침 도이치 모터스 그 저기 뭐 전주들 전주조사 전수조사도 한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도이치 모터스 91명의 계좌라는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에 동원된 거. 그 이 91명의 계좌를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누굴까? 이종호 지풀.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하, 그럼 뭐야 도대체? 이종호는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총리급에 저는 부통령급이다 이 사람. 경제부총리네. 윤석열 아니 국방도 관장하잖아. 국방도. 아니 그러면 그것이 궁금한 게 김건희와 윤석열하고 이종호는 어떻게 연결돼 있는 거야? 연결고리가 뭐 필라는 형제는 아니잖아. 아니 김건희는 권오수 회장이. 2010년인가? 그때 저 이종호한테 소개시켜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냐. 그때는 애였다. 근데 지금 영부인이 됐다. 올해 김건희 여사가 아마 51살인가 정도 됐을 거예요. 예. 그러면 14년 전이면 30대입니다. 그러네. 30대 애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가 조작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야 하나하나. 그러면은 봐보세요. 그때 A였다. 우리가 결혼시켜줬다. 예. 내가 계좌도 관리했다. 1억 15억 그 저 사업 자금도 김건희한테서 빌렸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지금 대통령실이 누구한테 발끈해야 될까? 민주당이 아니죠. 김기현이 아니지. 김기현이 저렇게 말을 하게 한 원인 제공자는 이종호지. 그럼 저놈이 원흉이지. 그러면 거기에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못 내지. 이렇게 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궁금한 거는 그럼 이종호하고 김건희 관계는 단순하게 돈 거래 관계가 아니라
아니 그런데 그 동거래가 저기 도이치 그 주가 조작 때 그 김건희 모녀는 23억을 벌었다는 거 아니요? 그렇죠.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지금. 그런데 이종호는 끝까지 그거 남아 있다가 손해 본 거 아니요? 그러면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엉뚱한 놈이 벌은 건데 사법 처리는 누가 당했습니까? 이종호가 당. 이종호가 당했지.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 그 누구 좀 이사 좀 시켜주세요. 바로 해줘야 되는 거만 그럼. 불공정하잖아. 예. 내가 다 풀어버릴 거야. 예. 그러니까 이 건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에요. 지금 공수처나 군사재판이나 상당히 무너졌거든요. 그랬는데 그 실망하지 마세요. 사건의 지평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됐다고요. 핵심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본질은. 거기에다 3부 토건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그거 진짜. 예. 거기 지금 대주주라는 양반이 정말 이상한 양반이거든. 그 사람도 이종호가 좀 그 서울구치소 구속기간을 좀 벌어줘라 이렇게. 아, 그건 아들 얘기고 그 사주 아들. 가능하기는 뭐 지분만 있지 실제 그 저기 대주주는 따로 있어요. 조나우기가 DYD라는 응? 업체. 어디? DYD. 아, 그 DYD 그래서 나오는구나. 네, 거기에 또 이모 대표가 있어요. 예, 그분도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결된 걸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전체적인 구조물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구조물을. 그렇게 보면은 이종호 게이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정권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는 거겠지. 어떻게 해서든. 아니, 주가 조작 농단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구만.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처음에 분명히 사표를 낼라 그랬고 근데 이 양반이 돈이 없나 봐. 임성근이가. 네. 뭐가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돈 없단 말을 자꾸 해. 어렵다. 그럼 뭐 모르지 뭐 그 이거야 이유는 있었고 뭐 해병대 장군이 뭐 금융을 알겠어 뭐 재테크를 알겠어 그래가지고 또 부인하고 같이 다니고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좀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 아끼려고 외사촌 동생을 찾아갔어. 저기 돈이 없어서 비싼 변호사 못 쓴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때 변호사가 왜 필요했을까? 사건에서 자기 빠지는데 글쎄 말이야 진짜. 왜 그런 거야? 과실치사에서 빠지는. 그러니까 무언가가 대비해야 될 건 있었겠죠. 그렇겠지. 예. 그랬는데 이 양반이 28일 날 김계환 사령관한테는 사의 표명을 하면서. 네. 아니 뭐 근데 제가 좀 어렵습니다. 예. 먹고 살게만 그냥 어디 정책 연수나 아니면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주시면 사실 그런 건 대부분 해준다고. 그리고 실제로 사단장 마치고 정책 연수 가. 예. 실제로 예. 단지 몇 개월 더 한 것뿐이요 사단장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게는 해준다고. 그런데. 그때 이거 사표를 만류했던 세력은 야 정책연수를 하려고 네 사표를 만류한 게 아니라 차후에 해병대 사령관을 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부려먹으려고 한 건데 네. 그때 본인이 소신 있게 더 강직하게 그 사의 표명하고 연수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이 사건은 상당 부분 그때 쿨다운이 돼요. 그렇죠. 그냥. 근데 사단장 붙어 있는 거야, 휴가 처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기 뭐야, 지 혼자 사는구나. 이런 이제 그렇죠. 여론이 되고. 예, 예.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공교롭게 불명예를 뒤집어 쓴, 똥머물을 예. 뒤집어 쓴 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초기에 군인답게 뭐 사의 표명하겠다. 그냥 그 소신대로 했으면 지금 저렇게 욕먹진 않을 거예요. 그럼요. 아, 그리고 사과하고. 제가 참. 죄가 많습니다. 그러냐, 그래. 그 정도 수준이 끝났겠지. 그렇지. 그리고 경찰 조사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근데 분명히 경찰 조사로 넘어가면은 대비할 필요가 없는데 무언가 변호사가 필요할 건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 뭐예요, 그게? 아, 그게 경찰에서 수다하다 보면 사단장 카톡 보낸 기록 다 나오는데 본인이 아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대비가 필요했을 거고. 그거 아닙니까? 이종호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종호를 방어해라, 그러니까 사수해라. 내가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순진해. 아, 그래요. 근데 주변에서 꽃가마 태워준다 그러니까 나 사령관 하는구나. 휩쓸리는 거야, 휩쓸리는 거. 왜 초기에 소신을 못 지키냐고. 군인답게 처신했으면 되는 문제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서 꽃가마 태우고 그런데 꽤 높은 데가 뭔가 권력이 관련돼 있고 이러니까 소신 바꾼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자기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라 그렇지. 군인들은 그런 거에 약하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권이 있는 어떤 권력의 그 저기 저 사표 만류가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지. 왜 바뀌냐고.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8월 1일까지 사표를 내지 않게 만든 또는 그걸 번복한 세력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는 겁니다. 그게 7070이에요. 그게 바로 7070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뭐 설왕설래가 야 뭐 야권 내에서도 두 갈래 해석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부위원이냐 투냐로. 그거는 그 조금 모호함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VIP가 아니라면 7070이 저기 그 누군지는 밝힐 수는 없지만 VIP는 아닙니다. 이렇게 청문회 나와서 진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종섭 장관이나 주진우 의원이. 근데 그 말을 못 하잖아. VIP니까 못 하는 거지. 그렇지. 아, 그 뻔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VIP급이 아니라면 얘기하지 뭐. 얘기하면 되고 다 마사지가 가능하지. 그러면은 어디 저기 뭐냐 조태용 안보실장, 이종섭 국방장관, 그 다음에 저기 한 명 더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할 정도의 그 주인공이 7070의 그놈의 목소리라면 만약에 VIP가 아니라면 다 저기 그 장관급 이하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저기 저기 전화가 왔는데 예. 문의였다 또는 뭐 어떤 의견 참고였다 이렇게 얼마든지 둘러댈 수가 있다고. 국가 안보 문제였다. 그런데 그걸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용산에 두 명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말조차 못하는 거는 기라는 얘기지. 그렇지. 기라는 얘기지. 정청래 위원장이 남자의 여자까지 물어봤거든. 그 답변을 못해. 못해.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아주 웃기게 돌아가는 건데 저기 어디서 똥냄새가 폴폴 나. 근데 한 놈이 옆에 서 있어. 그러면 이 똥 네가 싼 거지. 이랬을 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쌌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렇지. 그 저기 안 쌌으면 아니야 하고 화를 내야 정상이지. 그럼 누가 쌌어? 그럼 아 그건 말 못해. 그러나 난 아니야. 최소한 이렇게 나가겠지. 그런데 여기서 말 못해. 이야기는 네가 쌌으니까 말을 못하지. 즉 말할 수 없는 고의유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 네. 그럼 뻔하지 이거는. 뻔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종호의 3 써는 거 예측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얘기해 진단해 주시죠.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그 잠적할 겁니다. 잠적해요. 계속 잠적할 겁니다. 그리고 정권에서 이종호를 감싸고 김기현을 공격할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야. 대통령실을 사칭하고 다닌 건 이종호인데 거기는 보홀바다. 그 청공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러네. 청공한테 응징을 한 게 아니라 김종대를 고발했잖아. 그렇지. 네. 불승찬을 고발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소도 못하잖아. 자 이겁니다. 보십시오. 이 정권이 어디에 편향되는가 요 흐름을 앞으로 한두 달을 지켜보시면 드디어 의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종호의 무엇을 보호하려고 했을까. 이종호의 민원 청탁을 들어준 것 정도가 아니지. 3부가 있잖아.
산모가 있는 거지. 산모에서 도대체 얼마나 버는 거야? 그게 있는 거죠. 엄청나게 벌었을 것 같아. 전력 투자했잖아. 원희룡도 갔어. 경제부총리도. 대통령까지. 김건희까지. 모든 게 다 동원됐어.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도 저기 3부는 우크라이나에 실체가 없었던 거죠. 지금 해외법인의 제로래요. 지금 3부 해외법인이 돌아가질 않고 있대요. 지금 그렇죠. 해외법인이. 그러면 딱 보시면 견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음모론인가? 이게 소설인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 좀 해줘. 이게 그렇게 소설이고 저기 내가 이거 잘못된 거냐. 김종대 의원 좀 명예훼손으로 고발 좀 해봐. 아 그리고 청문회 나와서 아니라고 말 좀 해줘. 그걸 왜 못해? 어? 이렇게 쏟아내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청문회 김기현 변호사가 이제 나갑니다. 그죠? 그래요? 김기현 변호사는 증인으로 돼 있는 것 같아. 김건희하고 최은수는 뭐 안 나오실 테고 아, 저 경호처 보안청사에서 청문회 하면 나오겠다. 하여튼 간에 이번 주 청문회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번 주 청문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속 동화반복인데 문제는 이 청문회를 앞두고 서둘러서 안가 보안시설에서 조사를 하였다고 보여져요. 털어내려고. 그렇죠. 근데 털어내려고 했던 게 지금 털어지는 게 아니라 역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한동훈 이제 신임 당대표까지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 자 일이 커졌어요. 예. 굉장히 일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다른 거는 그럭저럭 마사지가 되는데 유독 여사 문제만을 처리할 때는 그냥 허둥지둥대고 일을 키우는 경향이 있어. 난 그래서 최혜병 사건도 이래 악화된 건가 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청문회가 열리면 오히려 반찬이 더 많아졌어 우리는. 그래요? 먹을 게. 일단 검찰에서 마사지하는 게 아주 노골적인 게 보여지니까. 그렇죠. 지금 서울지검장하고 저 검찰총장하고 정면으로 붙는 양상이고 그런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두 달 남아 있거든. 네. 이 두 달이 문제라고. 지금 옛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한 석 달 안 놔두고 사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치를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두 달이 문제야. 두 달 동안 계속 싸울 거 아니야? 그렇겠죠. 아니면 이원석 총장이 사퇴하거나. 그러면 정치 안 할 수가 없어. 온갖 기자부터 정치권에서 다 선을 댈 거거든. 진실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너무 위험해. 지금 검찰총장이 나가면. 정권은 신경 쓰인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두 달이 이게 또 검찰의 운명을 가르는 두 달이라고. 한동훈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동훈은 뭐 아니, 안 가가서 뭐 조사받은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중립적 노선을 찾아낼 거예요. 중립적 노선을. 근데 그것만 해도 용산엔 타격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지. 방탄을 안 해주잖아. 방탄을 안 해주잖아. 네. 방탄을 안 해주면서 한동훈의 요구는 뭡니까? 용산에 대해서? 수평적 관계. 이거예요. 이게 전당대회 때 그 모토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요? 네. 권력은 아버지하고 아들도 못 나누는 게 권력인데 그렇죠. 나눠달라는 얘기 아니야, 이 얘기가. 그렇지. 이 얘기가. 그러면은 이제 10월이면은 대통령이 예산안 설명 시정연설하러 국회 와야 되는데 네. 한 명은 수평적 관계이면서 맞먹는 한동훈. 옆에는 이재명. 그 옆에는 조국. 국회의장 우원식. 여길 내가 어떻게 가 대통령이 아마 국무총리 대독시킬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커. 그 자리를 어떻게 와? 내 편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작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작두가 오늘이 4탄이었나 5탄이었는데 예. 다음 주는 누굴 쓸 건지 나타나겠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